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성하산이고요. 네, 오늘은요, 동아일보에서 하나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현대판 택배기사,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니까 이거 보부상? 보부상인 것 같죠? 보부상? 네.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원 매분구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있다고 하고, 네, 지금 보니까 집신 파시는 분인 것 같죠? 그죠? 네. 한번 살펴볼까요? 태상 4년 고구려가 다시 사신을 보내서 천리인 10명과 천리마 한 피를 바쳤다. 천리인? 야, 천리인. 천리마는 알지만 천리인은 뭘까요? 천리를 달리는 사람인가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5호 16국 시대 중국 남면의 왕인 모용초에게 천리인과 천리마를 선물로 보냈다. 천리인은 먼 길을 빠르게 잘 뛰는 사람이다. 야, 말은 당연히 사람보다 빠르지만 유지비가 비싼 게 문제였다. 여러분, 말은 풀을 주면 되고 사람은 밥을 먹여야 되는데 말이 더 유지비가 비쌌대요. 말을 대신해서 달리는 직업이 생겨났고 조선시대에는 이들을 보장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보장사. 야, 이런 게 있는 처음 만났네. 폭설이 오거나 밥을 굶어 제대로 달리지 못해 하루라도 늦으면 벌금을 물었다. 어, 가혹하다. 진짜. 진짜 지금으로 치자면 택배 기사분들 뭐 과로사 하시는 거, 그죠? 이런 거. 최근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그죠? 인간 존재의 존엄성, 이런 걸 생각하면, 그죠? 이런,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죠?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부의 고단함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신 연구자 4명이 현재와 다른 듯 같은 조선시대의 잡, 일에 집중한 조선잡사를 변했다. 네, 그래서 연고 없는 시신을 처리하는 매골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승려가 있었나 보죠? 그런 것은 고독사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대가족 사회라 하더라도 고독사를 하거나 연고가 없거나 그러한 분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쵸? 매골승은 그러니까 뼈를 묻는 승려란 뜻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1614년 이수광의 지복유설에서는 굶주린 백성이 대낮에 서로 잡아먹고 역병까지 겹쳐 죽은 자가 이어졌다. 승려들을 모집하여 그들을 매장하거나 이듬해에 끝났다. 매장하니 이듬해에 끝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매골승은 가족 없는 시신을 찾아 불교식 장례를 지내주고 맷자리를 봐줬다. 나라에서 주는 곡식을 받아 생계를 꾸린 매골승은 준 공무원 신분이었다. 야, 그렇구나. 이 나라에서 고용을 했네요. 군 면제를 받으려고 멸종한 치아를 뽑거나 의료 기록을 조작하는 등 편법이 난무하는 요즘과 같이 조선시대에도 병역 기피 현상이 있었다. 그랬군요. 군역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죠? 다만 당시에는 가난한 백성이 생계를 이유로 군대를 못 가는 이유가 더 컸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남자가 군대 가면은 동사 누가 짓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냥 다 죽는 거죠, 가족들. 그렇죠. 그래서 군역을 대신해 주는 품팔이들을 대립군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양반은 대립군을 불법 행위에 악용하게 됐다. 양반들은요. 1700년 이세종은 과거 시험장을 지키는 군조를 매수한 뒤 자신의 종을 대립군으로 대신 들여서 보내 그 틈에 부정행위를 해서 급제할 수 있었다. 야, 이거 진짜 선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그 입시부정이네, 그죠? 하지만 관직에 오른 뒤이 사실이 탄로나 지방으로 쫓겨났다. 야, 이거 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죠? 재밌네요. 이런 일도 있었네. 해외에서 인기인 KBT의 DNA를 짐작해 볼수 있는 직업도 있다.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 여성들은 화장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유일한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라고 하는 분은 규합총서에서 얼굴 화장과 머리 모양의 실상을 상세히 서술했다. 이때 활동한 이들이 화장품 판매상인 매분구였다. 이들은 도매와 방문 판매를 도맡았고 19세기에는 약방 형태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고. 신기하네요. 조선시대에도 방문 판매원들이 있었네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신기하지만 이거 여성 실학자가 빙허각 이씨라고 하는 분이 이것도 있었다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그죠? 야, 이런 거 몰랐네. 그다음에 자영업 창업이 치킨집에 쏠리는 것처럼 과거엔 만만한 게 집신이나 돗자리 장사였다. 왜냐면 저기 볏집 같은 거 많으니까, 그죠?
재료비가 저렴한 집시는 끝없이 소비되는 소비재였고, 그렇죠? 계속 달아서 없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해야 되니까, 그죠? 예. 돗자리 역시 별 기술 없이도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 어쨌든, 지금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교수 집필하신 분, 대표이신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형태만 달라질 뿐, 근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어느 직업이든 각 분야 1등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지금과 유사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도, 방문 판매원 같은 것도 있었고, 그죠? 택배기사 같은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대신해서 뭐 병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대신해서 뭘 해주는 분들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 라는 재미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저에겐 참 영광이겠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